나는 어떻게 하면 네 활성화로 절대 노치원에 안 가고 뒤돌리면 산고려장에 들어가지 않고 요양원에 가지 않고 힐링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가는 날까지 하늘나라에 가는 날까지 그냥 웃으면서 갈 수 있는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했죠? 오늘 시작이죠? 시작이 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늘어나는 것이 뭐냐면 요양원이잖아요. 우리 어저께 선생님하고 상담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세대에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는 어른들의 케어, 노후 케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케어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우리 강사님으로 거듭나시도록 제가 조금 이만큼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30년 후 아니면 20년 후는 그 자리도 없어. 맞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선생님 정답. 그냥 어른들이 없어서 다 가. 네. 하늘나라에 가니까 어른도 없지 애들도 없지 청년들도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면서 힐링을 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느끼는 거. 나는 그 자리에 가서 누워있지 않고 케어받지 않고 나는 그래도 봉사나 탈 수 있는 거 이런 거 조그마한 거 가방 들고 노래하면서 어른들과 눈 마주치고 쎄쎄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늘 무슨 교육을 하든 간에 나는 힐링 여행을 한다. 요 제목이 뭐 있어요? 웃음으로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을 위한 웃음 힐링 여행을 한다고. 저도 멀리 강의를 갈 때는 늘 강의 여행을 간다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게 많고 적고를 아니에요. 마음이 와 있어요. 내 마음의 부자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돈을 많이 줘도 마음이 불편하면 지옥이더라고요. 왜? 너무 까다롭고 100만원을 준다 해도 너무 소리적으로 까다롭고 힘들게 하면 100만원 가치가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10만원, 만원을 주더라도 내가 행복해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행복하게 하고 보면 그 가치가 1000만원짜리 가치가 되더라고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뭔가를 할 때 값어치를 느끼면서 힐링을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정말 진땀나고 강의를 하고 왔는데 행복하다라고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곳은 한국힐링경영연구원입니다. 한국힐링경영연구원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경영하고 자기를 힐링하고 그래서 함께 원을 만들어서 둥근 원 아시죠? 원은 뭐예요? 공이라는 거 생각하면 돼요. 공은 탁 차면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을까요? 네. 탁 차면 또 숨겨서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네모난 돌은 딱 차면 처박혀서 나오도 안 해요. 여러분은 둥글둥글한 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힐링을 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 자기 경영을 하러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함께 할 임효림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